장마철만 되면 강풍과 폭우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장마를 앞두고 우리 동네의 안전 상태는 어떨까요? 서대문구가 우기를 대비해 위험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건축사가 타워크레인과 굴착공사로 만들어진 흙막을 보고 안전 점검 평가를 내립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공사장 내 지하수가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흙막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입니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토사유실과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는 오는 20일까지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시설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산사태가 나기 쉬운 옹벽과 석축 등을 포함해 모두 109곳. 구는 대형 공사장이 많은 재개발 구역뿐 아니라 주거 지역에도 점검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의 비가 안 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6월, 7월이 우기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러면 예상하지 못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저희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공사 현장 먼저 점검하고.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장마 기간은 지난해와 비슷한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입니다. 강수량도 지난해의 398.2mm와 크게 다르지 않아 평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때마다 되풀이되는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대비와 안전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